제1야당인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두 차례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부정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했습니다. 정치권의 에너지 전환 가짜뉴스의 생산은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람과 햇빛 에너지를 지역구로 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양희원영입니다.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상이변은 기후변화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불과 30년 후에는 인류의 멸종까지 우려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가 에너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중에 41%가 발전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석탄 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두 차례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부정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했습니다. 정치권의 에너지 전환 가짜뉴스의 생산은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오늘의 팩트체크를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더 이상의 가짜뉴스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네,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간다.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이 54기가 있었는데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9기, 또 그중에 지금 중단이 또 일부 돼서 한 5기 정도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원에서의 그 비중이 대폭 지금 축소된 상황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아마 20% 내외로 아마 당초의 50%보다 훨씬 낮은 비중으로 좀 유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그 밖에 나라들도 특히 이제 OECD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36개 회원국 중에 26개 국가가 원전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원전을 축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전의 비중은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가고 중금속 오염에 노출돼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입니까? 그 산지 태양광에 대한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에 산지 태양광에 대한 REC 비중이 좀 강화되면서 산지 전용에 대한 허가 건수가 크게 늘긴 사실인데요. 지난 2018년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REC 가중치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일시 사용 허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이 산지 태양광에 대한 경사도 강화 조치 등을 통해서 19년 이후부터는 산지 전용 허가 자체가 크게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태양광에 사용되는 물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질 실리콘계이기 때문에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예 그 중금속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7, 8월에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이 0.8%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약간 사실관계를 좀 잘못 이해하신 건데요. 일사량이 많이 줄어든 전력 피크가 이제 여름철에는 한 17시 정도에 오는데 17시에는 이제 일사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7시에 태양광의 발전 비중을 따졌을 때그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름철 전체적으로 태양광의 발전 비중은 한 3.5%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생명줄과 같은 거거든요. 재생에너지를 공격하고 왜곡하는 건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더 하자는 주장입니다. 차관님,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셨어요. 그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신규 석탄 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금지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석탄 발전소 10개에 대한 조기 폐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늘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께서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적반하장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이죠. 이전 정부에서 석탄발전소 신규를 거의 20개씩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